친적인 제도적 기반은 결국 IP가 될 거고, IP의 생태계를 어떻게 정말 만들어주느냐, 이런 데 굉장히 우리 정책 성공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 중에서 특히 IP금융. IP금융은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이 뭐 히든 챔피언이 되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많았습니다. 이런 제안들 중에 정부에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액티브 X 같은 거는 그냥 액티브하게 X 해달라고 그러면 되는데, 이거는 워낙 제안하신 게 많아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우리나라의 벤처 중소중견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IP 생태계, 특히 특허제도, 소송제도, IP금융 이런 모든 측면에서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만들어주십사, 이렇게 또 답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논의가 많이 일어났는데요.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다음 달 5월 그러면 벤처 2.0 벤처 생태계 보고를 드려요. 이 자리에서 네, 5월 9일 날 제가 여의도에서 지금 또 미팅이 또 있습니다. 5분 늦은 상태라.